다윗에게 기름을 붓다. 하느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 언제까지 이렇게 실패하고 있을 셈이냐?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 왕 사울이 하느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울 왕을 생각하니 참으로 속상합니다.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떠나라. 내가 왕으로 세울 사람을 하나 보아두었다. 예,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입니까? 나는 너를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에게 보낸다. 그의 아들 가운데 왕이 될 자가 있다. 하지만 사울 왕이 이 일을 알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야훼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여라. 그 제사에 이새를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내가 알려주리라. 너는 내가 알려주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성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장로들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높으신 분께서 어찌 이곳까지 오셨는지요? 언짢은 일로 오신 건 아니시지요? 아니요, 걱정 마시오. 좋은 일로 왔소. 야훼께 제사드리러 온 것이니 모두 목욕 재개하고 함께 제사드리러 갑시다. 그리고 이새와 그의 아들도 오라 하시오. 사무엘은 이새입니다. 제 아들 녀석들입니다. 어서 사무엘님께 인사드려라. 엘리압입니다. 아, 그대가 바로 야훼께서 기름 부어 성별하실 자구나. 사무엘, 아니다. 용모나 키를 보지 마라. 하느님은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야훼는 속마음을 들여다본다. 아비나답, 사무엘님 앞에 나오너라. 아비나답입니다. 그래, 반갑소. 하지만 이 아들도 아니오. 삼마입니다. 안타깝지만 야훼께서 뽑으신 아들이... 이렇게 이새의 아들 일곱이 사무엘 앞에 나왔습니다. 이새, 이들 가운데는 야훼께서 뽑으신 이가 없소. 혹시 다른 아들은 없소? 막내가 있긴 하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올 준비도 안 된 녀석입니다. 사람을 보내 어서 데려오시오. 그가 올 때까지 우린 식탁에 앉을 수 없소. 아드님을 데려왔습니다요. 이 녀석이 제 막내입니다. 다윗,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십니까? 다윗입니다. 바로 이 아이이다. 어서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눈이 반짝거리는 것이 참 똘망똘망하고 생기가 있구나. 다윗, 하느님께서 그대를 택하셨어. 예? 사무엘은 기름을 채운 뿔을 들고 형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훼의 기름을 받으시오. 그날부터 야훼의 영이 다윗에게 내려 그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